저는 항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자식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100명에서 50명이 출세를 한다? 없어요. 30명이 출세를 한다? 없습니다. 부모님이랑 일찌감치 떨어져 살아야지 좀 더 잘 되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나요? 대개는 그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부모 품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꿈도 무엇도 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하고 떨어져서 일찍 나와서 바깥 세상에서 그만큼 고생을 하고 부딪힌 사람들이 의외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서로 떨어져서 사는 게 더 훨씬 나아요. 부모님하고도. 그래서 우리네가 며느리를 얻었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띠가 이런데 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집안이 시끄럽다 할 때는 서로 충파가 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서 사세요 하면 조용하잖아요. 되도록이면 부딪힐 파와 부딪힐 충이 있다면 떨어져서 사는 게 오히려 훨씬 좋습니다. 근데 약간 떨어져 있으면은 괜히 그 떨어지기 전에는 좀 되게 서로 섭섭할 것 같아요. 나랑 같이 살기 싫니? 약간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또한 부모님들이 결정선을 네가 어떻게 혼자 나가서 살아 이렇게 하면은 평생 길이 없는 거예요. 너 한번 나가서 진짜로 고생해볼래 하면은 차라리 더 나아요.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는 마음들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시야가 오히려 떨어져 사는 거니 그런 사람들은 더 좋아요. 아 이제 그러면은 좀 일찌감치 그렇게 좀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고집이 센 사람들. 그리고 누구 말을 별로 안 들어하는 사람들, 외골수. 어느 누구의 부모의 말도 형제의 말도 다 내 주관이 제일 정확하고 내 생각이 맞다고 밀어붙이는 스타일들은 절대로 같이 살아서는 덕이 없어요, 서로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혼자 고독도 느끼고 서러움도 느끼고 진짜 외로움도 느껴야만이 그 사람들이 승자가 될 수 있지. 그렇게 해서는 서로가 맨날 팽팽하게 부딪히는 일들밖에는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요즘 현 세상에 부모님들이 너무 자식에 대한 욕심과 끈과 포부가 크다 보니까 나이 어려서부터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엄마들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외국에 가서 잘 적응한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외국에 가서 외려 아이가 진짜 반 바보가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말이 없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걔들이 외국을 가야만이 영어를 잘한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외려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을 망치는 부모들이 진짜 많습니다. 요즘에 진짜 알게 모르게 말해요. 그리고 저는 항상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자식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100명에서 50명이 출세를 한다? 없어요. 30명이 출세를 한다? 없습니다. 20명이 출세를 한다?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지금까지 저는 제 신조는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는 아이들은 정말로 공부가 너무 특이하고 너무 머리가 좋아서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대부분의 보내는 부모님들이 일찍 영어를 알아야 되고 중국어를 알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보내는데 갔다 와서 그 아이들이 정말 한국에 내 나이에 와가지고 직장을 잡고 정상적으로 가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것만큼은 없습니다. 몇몇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30년 이상을 봐왔지만 극히 드뭅니다. 외국으로 보내는 부모들은 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보내지 그 자식을, 그 아이를 원해서 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면은 정말 드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해외를 나가서 공부를 해야 더 잘 되는 사람도 간혹가다는 있긴 있겠네요. 타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안 가는 게 낫다. 저는 다 말리고 싶어요, 진짜로. 그러면은 혹시라도 자식을 좀 해외라든지 어디로 공부를 좀 보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꼭 상담을 통해서 이 아이가 가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 아니에요. 뭐 내 부모 형제들이 외국에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끈을 이어내서 일단 보내고 보는데 남의 나라에 가서 정말 굽히고 정말 자존심 죽이고 그 정도로 하면 내 나라에서는 정말 최고의 상자가 됩니다. 몰라서 그렇지.